굉장히 좋아요. 그렇습니다. 권시현의 패스 연결 끊겼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우정 직접 레이업 득점. 지금 권시현 선수와 곽동희 선수 호흡이 좀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실책이 나오니까 패스를 내줬거든요. 그렇죠. 곽동희 선수가 저런 것도 마무리해줬어야죠. 네. 네, 지금은 패스 미스 이후에 이우정의 속공 장면이었습니다. 이우정 선수가 이제 DB 소속인데 뭐 상무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경기 정도밖에 안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오늘 경기 초반 이우정 다시 한번 김영훈 골 밑에서 패스 연결 박세진 두 점 그리고 앤드 원. 지금 KCC가 보면 D리그에서는 3점 슛 성공률이 29.6%로 10개 구단 지금 6개 D리그 팀들 중에서 네. 유일하게 30%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좀 전에도 박성진 선수의 3점이 안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역습을 당하고 또 박세진 선수에게 이제 실점 기회를 내줬거든요. KCC가 3점을 올린 거죠. 또 전역하고 나서 활약을 또 해주고 있는데 지금도 김지우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3점 슛 감 이 장면이었죠. 김지우의 석점 장면. 그렇죠. 오늘 그걸 하지 말고 패스를 했다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우정 먼 거리인데요. 석점 맞췄어요. 이우정. 네, 외곽에서 와. 지금은 스크린 뒤쪽에서 그렇죠.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시도를 해 봤습니다. 와, 거의 한 8m 정도 최원혁 직접 파고들면서 뱅크샷 깔끔합니다. 지금 이제 최원혁 선수가 또 영리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네. 김진영 선수가 따로 올린 쿼터 막판이었죠. 네. 그때 3점슛 성공한 이후에 지금 이제 최원혁 선수 네, 득점한 장면 나오고요. 최공 시간이 KCC의 득점을 좀 봉쇄하고 그러면서 좀 또 빠른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등을 앞세워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았고 KCC 박성진 스크린 받아서 외곽 김진영 미들 점퍼 꽂혔어요. 그렇죠. 김진영 네. 선수 본인이 슛 잠길 했는데 그렇죠. 확실히 슛 좋죠. 네, 박신 선수 장면이 있었어요. 네, 김지우 선수가 부딪혔는데요. 네. 김진영 선수의 인터뷰가 생각나요. 나는 슛이 좋은데 왜 막지를 않냐. 본인이 불리면서 공격권이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곽동기의 흑슛 들어갔습니다. 곽동기 선수가 이제 공을 놓쳤었는데 한번 놓쳤었는데 네. KCC 네. 지금은 이제 곽동기 선수의 네. 훅슛 장면이었죠. 네, 지금은 쫓기면서 쏜 슛이요. 임정원, 김진용, 임정원에게 두 점 꽂힙니다. 지금은 3점 슛이죠. 이를 잘 막았는데 네. 또 파울이 되어버렸네요. 지금 임정원 선수의 석점 장면이었고요. 전반에 임정원 선수 슛이 약간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네. 전준범 쇼코너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꽂혔어요. 전준범 선수가 전반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파울을 얻어내는 동작이었다. 네.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임정원 선수도 이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임정원 선수에게 패스 4개 넣었거든요. 50%의 성공률이네요. 네. 다시 한번 김지호. 오호! 김지호. 30점대 네, 점수 차원은 이후에 여의치 않으니까 임정원 선수가 또 이제 코너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패스를 딱 하려고 했는데 그때 휘슬이 울렸어요. 네. 그러니까 슛 동작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김진용이 스크린 받아서 권시현, 김진용 베이스라인 올려놓습니다. 지금도 샤클락에 쫓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진용이 침착하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상과 지역방을 썼던 걸로 보였거든요. 네. 근데 김진영 선수가 이제 돌파로서 잘 득점해줬죠. 지금도 끌어냈어요. 권시현 득점. 점수 차 이제 두 점 차입니다. 이제 이 경기 모릅니다. 경기 재밌게 하는데요. 네, KCC가 후반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두 점 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좌중간에서 이번에 탑에서 전준범 비하인드 백패스. 끊어냈어요. 박성진 직접 올려놓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74대 74. 네, 좋아하고 있는 KCC 선수들. 와. 직전 장면이었죠. 이런 경기가 나오나요? 네. 이 상황에서 권시현 선수의 스틸 이후에 속공까지 나왔고
그래서 역전을 당했는데요. 어, 만약 오늘 경기에서 KCC가 승리를 한 보여주는 자이투 두 개 모두 다 성공했다는 말씀도 들으셨는데 네. 자이투 세 개 김지호 석점. 와! 맞췄어요! 김지호! 오늘 엄청난 활약. 아, 정말 말을 잇기 힘들 정도로 김지호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상무 상대로 하는 최다 득점 선수는 김지호 선수로 바뀌고요. 네. 여기에 또 상무를 꺾는데 가장 앞장선 선수가 김지호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득점을 올렸죠. 맞습니다. 그렇죠. 김진영. 오, 볼 놓쳤어요. 박세진 터커! 박세진! 네, 한 점 차라. 아, KCC 정말 아쉽겠는데요. 지금 KCC는 이제 D리그, 윈트리그, 그다음에 2차 D리그 모두 합해서 오늘 지면서 100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